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민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당 독주 체제가 흔들리면서 호남 정치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완공을 앞둔 아시아 문화전당을 찾았습니다. 공사 담당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에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소를 바꿔가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고충 상담센터에 이어 정책 간담회를 현장에서 열게 된 데는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등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 건의 정책 내용은 또 우리 국가 운영 또는 시구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를 새정치 주간으로 지정한 안철수 신당 쪽도 민심 탐방을 통한 희망 찾기에 나섰습니다.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시내 곳곳을 돌며 시민들의 손을 잡고 새정치를 바라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고 또한 그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것보다 높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은 호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가가 낮은 자세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어느 선거 때보다 더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